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웨일이야. 앞으로 나랑 같이 일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게 될 거야. 잘 부탁해. 우선 내가 앞에서 오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거야. 설명하는 중간에 각자 퀴즈를 풀거나 실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퀴즈도 실험도 열심히 해줘. 그럼 지금부터 일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아본 적이 있었지? 일이란 힘을 가한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한다는 것을 말해. 상자에 일을 하는 예시를 관찰해 볼까? 상자에 F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한 방향대로 상자가 이동했지? 이걸 우리는 상자에 일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F만큼의 힘으로 S만큼 이동했으니까 F 곱하기 S만큼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 거리의 단위는 미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둬. 운동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어? 운동에너지란 운동하고 있는 물체 또는 입자가 갖는 에너지를 말해. 그럼 물체의 일을 하는 모습을 다시 관찰해볼까? 물체의 일을 했더니 물체가 이동했지? 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화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 이걸 기억하고 일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봐보자.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 이를 W, 힘을 F,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힘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서 얻을 수 있으니 공식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가속도의 정의에서 가속도와 이동거리의 곱은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시작속도의 제곱을 뺀 값을 2로 나눈 값과 같아. 이를 대입하면 공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지. 최종적으로 도출된 공식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이지? 따라서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아. 이걸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해. 물체의 한 일이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 일의 크기가 양수면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고 일의 크기가 음수면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번엔 중력과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중력이 일을 하는 상황을 예시로 보여줄게.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 물체에는 중력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지?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으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중력과 낙하거리를 곱해서 얻을 수 있어.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따라 물체는 중력과 낙하거리를 곱한 만큼의 운동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아서 일의 크기는 양수일 테니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이번에는 마찰력이 일을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도 예시를 보여줄게. 예시에서 물체에는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어.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마찰력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마찰력이 가해지는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은 반대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 곱하기 S가 될 거야. 마찰력이 일을 하는 상황도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따라 마찰력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하겠지?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크기를 가지니까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일 거야. 이제 열과 일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야. 1. 운동에너지 법칙에서 물체의 한 일과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것처럼 열도 1로 전환되기도 해. 먼저 열이 1로 전환되는 예시를 보여줄게.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걸 본 적 있지? 이건 물이 끓을 때 발생한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뚜껑을 밀어올리는 일을 해서 그런 거야. 열이 뚜껑을 밀어올리는 일로 전환되는 예시인 거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도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의 열 에너지가 증가해 생기는 현상으로 열이 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야. 다음으로 일이 열로 전환되는 예시를 보여줄게.